용장급입니다. 90kg 이하. 결승에는 황재원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진출해 있습니다. 자, 용장급 90kg 이하. 7개 체급 가운데 있는 체급인데요. 황재원 선수와 이승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속, 충청남도 태안군총 소속이죠. 33살의 황재원 선수입니다. 187cm의 신장, 90kg입니다. 자, 들배지를 주택이라고 하고 있고 실업 9년차를 맞이하는 황재원 선수. 예. 2012년도에 다나주 항사 때 금강장사에 등록했던 전적이 있죠. 태안군총 소속의 황재원 선수였고요. 상대는 경기도 수원시청 소속의 이승호 선수입니다. 33살입니다. 185cm의 신장, 90kg입니다. 자, 밧다리면 밧다리 모든 기술을 아주 좋은 주특기를 갖고 있는 이승호 선수. 총 7번의 꽃가마에 등극했던 형제 씨름 중에 동생입니다. 네, 두 선수 똑같이 33살 동갑내기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총 51명이 용장급 출전했는데요.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자, 이 이승호 선수도 형도 장사에 등극했고 동생도 현역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7번의 꽃가마를 탔던 주인공 아닙니까? 예. 자, 특히 또 뭐 청사협회 황재원 선수는 지난 대회 증평 인삼배 이 체급 우승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수권은 다르죠. 일단 최근 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었던 이 황재원 선수의 지금 기세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상대가 이승호 선수입니다. 자, 중고 대회 일반 모든 선수들이 출전해서 가장 실험을 잘하는 이 체급 용장급의 선수를 가리는 네. 이 선수권자를 뽑는 대회가 이 선수권 대회거든요. 예. 이승호 선수는 금강장사를 6번 등극했었고요. 통합장사 한 차례 통합장사 획득이 있었습니다. 무릎만 세워. 왼무릎 세워. 자, 그렇다면 신장이 뭐 두 선수 187, 185 신장도 정말 좋은 체격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이거든요. 이승우 선수는 설날 장사 시름 대회 때도 3품에 입상을 했었던 경험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민속 무대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잘 돌아. 3판 2선승제. 잡아. 첫 판입니다. 준비. 무슨 오른발 들어와. 특히 일곱 체급 중에 태안군청이 세 체급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태안군은 어저께 끝난 중동부에서 또 태안중학교가 향단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태안고등학교도 금년도 두 대의 연속 우승. 네. 태안군청도 지난 대회에서 우승. 정말 태안이 지금 경사가 났습니다. 예, 씨름 성적이 좋아요. 보세요. 경고를 하나 황재원 선수가 받았는데 아, 시작 전에 좀 경고를 두 차례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드잡기를 당해서 네. 첫 재판을 하게 되죠. 아, 이건 정말 뼈 아픈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임해주고 네.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더 잡기로 아주 유리하게 이승우 선수가 삿발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영균의 아버지 황재원 선수 오늘 이 선수권부를 아들에게 한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황재원 선수는 선수권부를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나 민속 대회 가서 꼭 가면 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안타리 자 피했고요. 자. 그리고 밀어치기. 자 우선은 더잡기 상황에서 황재원 선수가 버텼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네요. 네. 첫 번째 판 방향 돌려봅니다. 자 뽑아들고 배치기. 아 여기서 돌리면서 그렇지 이승호. 이승호 선수가 첫 판 챙겨왔습니다. 들어오는 황재원을 그대로 돌림배지기로서 중심을 완벽하게 무려뜨리는 이승호 선수. 네. 일단 삿발을 유리하게 잡고 잘 당겨 붙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황재원의 힘을 잘 이용을 했죠. 자, 돌리면서 자 왼쪽 공격인 오른쪽. 자, 황재원 선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이승호 선수였습니다. 네. 자, 왼쪽 무릎이 먼저 예, 부러졌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중심을 잘 잡더라도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일단 선수들 중심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우리 실험은 중심 무너뜨리기가 룰과 다 네. 먼저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냐에 특히 움직이고 고정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상대 중심을 따라가면서 그 중심을 잘 잡아서 무너뜨려야만 되는데 정말 어렵죠. 보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보면 상대를 넘어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가만히 서서 상대를 좀 상대의 힘을 좀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회전까지 주다 보면 그렇죠. 중심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1대0 이승우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삿바가 있기 때문에 삿바는 오른쪽 허벅지에 착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 씨름의 중심이 허벅지의 70-80%가 가져야 되는데, 자, 움직이도 움직여야 되지만 저 손을 허벅지를 다리삿바를 아주 당겨 붙이고 있으면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제한을 받는 극복을 하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네. 돌지 말고 돌지 말고. 자, 팔. 양선수 팔 펴. 준비. 두 번째 판. 1대 0으로 이승호 선수가 나와, 선수 공격대 두 번째 판. 나와. 에이. 빨리 나와. 본다. 야채. 준비. 야, 결국 이인복 심판이 일어섰네요. 양 선수. 경고. 경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선수, 자, 모래판의 포천 전 모래판의 오케스트라 선수. 지휘자도 선수. 어렵네요. 예. 자, 숨죽이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한 판 한 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실업팀 감독들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힘든 어려운 이 선수권을 어떻게 획득하려는지 유심히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판 시작됐고요. 두 선수가 경고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크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황재원 선수고요. 두 선수가 모두 신장도 185, 187cm 아주 큰 신장에 90kg 나이도 33세 네. 똑같죠.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 잡채기 한번 시도했던 이승호. 이승호 선수는 밭다리가 슈트기, 황재원 선수는 들배지기가 슈트기인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20초. 자, 양 선수. 이승호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간 가운데 두 번째 판. 이승호가 돌려봅니다. 10초. 6초. 장외가 됐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자, 선수. 58초 동안에 두 선수가 아주 힘든 선수. 한 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씨름은 1초에도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는 네. 이 순간에 긴장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예. 이때 정말 긴장을 하고 다시 연장전에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일단 공격이 해야만이 앉아. 이 나머지 2초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앉아. 어제 대학부 대구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을 앉아. 때 마지막 3초를 남겨놓고 앉아. 이 장사급에서 결판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1초에도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씨름입니다. 우리 씨름은 이 삿바가 있기 때문에 묘기를 우리 시청자나 씨름 팬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삿바 하나 두른 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좋은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또 노력하는 선수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고가 하나씩 두 번째 판에서 나왔습니다. 첫 판은 이승호 선수가 챙겨왔고요. 두 번째 판 장애가 되면서 다시 삿바를 잡았습니다. 맨으로. 자, 일어서. 대한군청의 황재원, 수원시청의 이승호. 자, 두 선수 잡아. 팔 들어와 두 선수. 준비. 2초. 안다리 피하면서. 자, 두 번째 판 승리는 황재원입니다. 아, 정말 몇 초, 1초 만에 경기가 끝이 나네요. 그렇죠. 2초를 남겨뒀지만은 이 2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선수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푼다면은 이 순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이승호 선수가 안다리를 집어넣었습니다만 빠져나오면서 황재원 선수가 1초를 남겨놓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빠져나오고 바로 자, 완벽하게 그렇지. 안다리를 풀면서 그대로 중심을 무너뜨렸네요. 네. 이게 2초 걸렸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황재원 선수가 허리 삿발을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아마 이승호 선수 허리에 자국이 날 겁니다. 네. 과연 72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이 선수권부 용장급 우승자 과연 어느 선수의 이름이 기록이 될지 이번 한 판 승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대한군청 이미 최성국 선수가 장사에 등극을 했죠. 네. 자, 조금 전 끝난 두 체급에서는 울산 동구청의 윤필재 또 이강석 장사가 등극하고 황재현 선수마저 또 등극한다면 또 대한군청이 한 체급을 더 갖고 가겠네요. 예. 이 선수권부 치르고 있는데 이 씨름 선수권 대회가 7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씨름 대회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이 대회인데요. 자, 허리 잡아 잡아. 자, 초대 현명호 장사 이후에 보면은 우리 아직까지 잡아. 우리 원로로서 씨름판에 와서 후배들을 경애하는 김하공 장사
또 뭐 한경수 전 감독, 이준희 천하 장사, 강강훈 우리 심판 부장, 또 이곳 한림동의 남동화 감독, 이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다섯 번까지의 선수권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천하장사 차지하기가 천하장사보다도 더러운 게 이 선수권뿐입니다. 천하장사 타이틀이 있는 분들도 이 선수권 이름을 못 올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판입니다. 이번 판 승자가 우승자. 시작됐습니다. 허리 삿발을 놓고 있는 황재원. 어떤 기술일까요? 이승호 선수가 오른다리를 빼봤습니다. 자, 일단 뭐 황재원 선수의 지금 방어는 완벽한 자세가 됐어요. 허리 삿발 잡음으로 인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승호 선수도 여기서 지금 무리한 공격을 하면 오히려 본인의 중심이 쌓이게 됩니다. 네. 30초. 자, 배지기 강한 배지기! 황재원의 배지기로 역전 우승 2대1로 태양군청의 황재원 선수가 용장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재원 선수도 제72회 용장급 선수권부에 당당 등재를 하고 실험 선수로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황재원 선수입니다.